캐나다에 여행을 갈까? 여행 그럼 좋지. 여행하다가 10년 여행로 했어요. 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놓은 거 렌즈는 5년 동안 이거 안 뺐어요. 일단 아침식사 빤이로.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요. 지금은 아침에 아마 한 11시 정도? 오늘 홍콩에 이스터 홀리데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들 다 밖에 나가고 집에 지금도 사람 없어요. 여행으로 갔어요. 맞다, 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홍콩에서 태어났고 초등학생 때 홍콩에서 다니고 3년 전에 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좀할줄 알아요. 엄청 잘할수 없는데, 그리고 또 영원히도 이럴 것 같아요. 오늘은 Based on my 경험, 홍콩, 캐나다 이랑 한국의 차이 뭐가 있고, 내 생각은 어디 나라는 나랑 좀더 맞는 거, 그런 거는 설명해줄게요. 초등학생부터 홍콩에서 있는데, 그때는 아직 재미니까 이미지가 아직도 아마 한 2008년, 2009년대 거기까지 멈춰 했어요. 그 이후에 홍콩은 아예 안 돌아가고 요즘은 돌아왔는데 차이 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캐나다에 갈때 진짜 그 살짝 디프레션 생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나랑 그 지역이 안 맞는 느낌? 일단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고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길에서 사람도 많이 없고 차이감 좀 나니까 홍콩에서 한 사람 많고 약간 어디 저기도 사람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님 이렇게 말했어요. 캐나다에 여행을 갈까? 여행 그럼 좋지. 저는 일단 여행하다가 10년 여행로 했어요. 캐나다에서 처음 갈때 진짜 하나도 익숙하지 않고 외부로운 느낌? 친구도 많이 없고 항상 혼자서 있고, 캐나다에서 첫 친구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sibling 한살좀더 어린 것 같아요. 좀 재밌게 가지려고 그때야 친구 드디어 생겼다. 우리 학교는 대부분 이션이거든요. 신기하게 외국에 가서 대부분 외국이 아닌가요? 이런 나의 그 시간대는 그냥 다 영어로 말하는 이션, 살짝 싱가포르 가는 느낌. TV에서 봤던 그런 고등학교, 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은 좀 다르구나. 고등학생 때는 진짜 인기 없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고, 심지어 마지막에 프롬도 안 갔어요. 프롬은 뭐인지 아세요? 남자이랑 여자 같이 파티하고 예쁘게 그라운 그런 거, 드레스 남자 여자도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는 같이 춤추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가도 되는데 근데도 안 가는 거좀더 낫는 것 같아요. 알바생도 했어요. 거기 대만 식당에서 알바생 하고, 놀이공원에서도 알바생 하고, 눈 클리닉에서도 알바생 해봤어요. 눈 클리닉에서 알바생 할 때는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명 페이션을 받았는데, 그 페이션과 놓은 거 렌즈는 5년 동안 이거 안 뺐어요. 우리 클리닉에 와서 저는 그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 닥터 보고 그 렌즈는 뺄수 없대.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요. 진짜로 신기하다. 5년 동안 렌즈 안 빼는 아줌마 어떻게 살았어요?는 하루에 렌즈 안 빼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클리닉가 좀 위지는 예민해요. 왜냐하면 왼쪽 사이는 헤이스팅, 이스 헤이스팅이랑 너무 가까워요. 근데 오른쪽 사이드는 살짝 좀더 부자 느낌이요. 그래서 나그 중간에서 일하는데 부자이랑 부자 아는 사람 좀 차이 좀 많이 느껴요. 도움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경 서포트 해줘요. 그런 거 무료 안경 받고 이렇게
서비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서비스 하고 당연한 사람 너무 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경 두둑들도 있고 일할 때 너무 조심해야 돼요. 저는 밴쿠버에서 샀는데 밴쿠버에서 이스트 헤이스팅은 진짜 위험한 길이에요. 여행 가면 거기 그냥 안 가는 거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글 맵에서 써서 뭔가 이스트 헤이스팅으로 이쪽에 가라고 말해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말했어요. 그냥 로컬한 사람 아는데 그 길을 가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구글 맵은 몰라요. 그래서 구글 맵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만약에 관광객들 그냥 좀 따라하면 그럼 이쪽에 가잖아요. 근데 안 보고 싶은 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왜라 하면 그 거리에 좀 마약하는 사람 좀 많아서 좀 저 경찰도 우리한테 막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대학교 다닌데 버스 항상 타요. 버스는 가끔씩 제 맨 뒤에는 좀 마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그 냄새 너무 심하니까 그 특별한 냄새 있어요. 너무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캐나다이랑 한국에서 차이 좀는 뭐 있는 거는 예쁜 사람 좀 더 많나요? 그냥 옷이 잘 입은 사람들? 한국에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내가 문 열을 때마다 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북한 아니면 남한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저는 북한에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난 좀 할 말이 없네요. 한국은 살짝 캐나다이랑 홍콩의 중간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없고 사람들 많은 거 아니고 가끔씩 많아요. 근데도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 한국에서 공격받는 거는 양치하는 문화? 약간 밥 먹어서 양치해야 되는 거. 왜냐면 하루를 그냥 아침이랑 밤만 두 번 양치하는데 한국에 가서 뭔가 화장실 갈 때도 양치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기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도 양치해야 되는 거 신기해.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그런 여자 공공 화장실에서 특히 그런 휴게소의 화장실에서 뭔가 세수할 때 솝 써야 되는데 그 솝가 이렇게 블루색깔의 솝 이렇게 행여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블루색깔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라 하면 이렇게 너무 불편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푸시크 다음에 그거 솝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뭔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뭔가 수건들 많이 필요해요. 약간 수건은 한 회에 한 번 수건 쓰는데 저는 수건은 한 주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그 똑같은 수건 쓰고 그 다음에는 한 주 뒤에 그 빨래하고 이렇게